쇼미더 이템은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코르그에서 나온 클리티마 피치 크롬 C AW4G 모델입니다. 가격대는 27,000원인데요. 얘는 지금 블랙하고 화이트 모델로 되어 있고요.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크롬하고 레드 그리고 블루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따로 있는데 그건 에디션이라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얘는 블랙 모델 제가 가져왔고요. 기능이 다양하게 장착되어 있는 클립 튜너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그런 클립 튜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기존 모델보다 약 20% 정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배터리 수명도 기존의 3배로 더 길어졌어요. 24시간 장시간 켜놔도 동작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보시면요, 여백의 부분을 좀 줄여서 디스플레이 크기가 좀 크게 나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. 그래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작은데 기능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가벼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타에 장착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한 그런 감도를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뒤에 보시면 네 가지 이렇게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건 칼로미터 이 주파수대 설정하는 거고요. 여기 전원 버튼이고요. 전원 요즘에 꾹 누르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한 번만 누르시면 전원이 껐다 켜졌다 할 수 있는 그런 전원 버튼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기 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거는 기타랑 베이스 크로매틱 튜너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. 이 FCN이라고 써져 있는 건요, 이 모드가 있어요. 디스플레이 모드인데요. 그냥 바늘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이걸 눌러서 이렇게 파인, 핀에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달라지는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초보자분들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이런 디스플레이는. 그래서 이건 거의 사용을 안 하셔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. 끄면 네 그냥 바늘로 네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하죠. 그리고 여기 기타 모드, 베이스 모드 아까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. M으로 하면요, 여기 기타 이 440Hz 밑에 기타라고 써져 있죠. 그러면은 기타 줄과 함께 이름이 떠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아 이게 몇 번 줄에 뭐 어떤 음이구나라는 걸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넘어가면요 이게 더 이상 안 뜨더라고요. 네, 줄 이름과 이름이 같이 나와서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편하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. 기타로 설정하고 하시면 되고요. 베이스도 있어요. 베이스도 여기 베이스라고 써져 있죠. 베이스도 되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수 있게끔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0.1센트의 굉장히 초정밀 모드로 튜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. 여러분들 튜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이중으로 이 관절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. 여러분들이 조작하시기에 굉장히 편하고 각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편하게 관절 부위도 두 개로 접히게끔 되어 있네요.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가볍고 그리고 기능도 많다는 거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고요. 그리고 보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네요. 코르그 클립 튜너 피치 크로우 C 가격대는 27,000원.